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입니다. 오늘 빈집을 찾았는데 풀이 너무 많네. 요 앞에 이거 보이시죠? 지붕 흔적. 저기가 빈집인데 지도 보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런 풀밭이에요. 이런 풀밭을 지나가지고 이 빈집까지 와봤어요. 안으로 가보죠. 와, 저기 창문 보이시죠? 신기하게 마당 쪽에는 풀이 그나마 없어가지고 얼마나 방치가 오래됐는지 담쟁이 덩굴이 다 덮었습니다. 빈집을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입구까지 다 덮은 그런 곳이에요. 슬쩍 안에 보면 이런 구조네.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사람 발길이 안 닿은 지 엄청 오래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쓰레기들로 많이 버려져 있고, 저기 보이는 저게 조그마한 개장 같아. 개 사육장, 개우리 맞죠? 그리고 저기가 제가 온 길이고요. 입구가, 아, 개똥인 줄 알았다. 나뭇가지인데 멧돼지나 개똥인 줄 알았습니다. 입구가 이쪽인 것 같은데. 와, 와, 땅아 진짜 오래된 집이다. 여기에 집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나봐. 비닐하우스도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집 지붕은 보이시죠? 이렇게 집 지붕은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무너졌나봐. 벽도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우, 까시. 실례하겠습니다. 와, 방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기 방 하나, 방 둘, 방 세 개 있고, 또 마주보는 식으로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오래된 나이키 신발이 버려져 있고요. 골동품 같네. 언제 버려진 신발인지 모르겠다. 와, 여기는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어우, 곰팡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요. 곰팡이 보이시죠? 폐 다 상합니다. 마스크 안 끼면. 여기 보시면 책상, 책상에는 화장품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형광등도 깨진 채 있고, 홍삼원 드링크랑 토마토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표 구두약 이런 거 있고요. 야구, LG 토니스 야구 티켓인데 2012년도 티켓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3M인데 뭐 많은 건지 모르겠다. 스트릿 스텝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살았나? 화장품이 있네. 화장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약봉투도 있습니다. 약봉투는 글자가 다 지워졌네. 보시면은 숨쉬는 구두 해가지고 오래된 구두 상자 있고, 물먹는 하마 등등 있고. 아, 바닥도 너무 더럽다. 이게 냄새가 너무 역합니다. 보시면은 서랍장도 다 뽀개져가지고 도선생이 왔다 갔나 봐. 서랍장 다 털고 있고요. 야, 네네 치킨. 유재석 모델인 네네 치킨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치킨 박스가 있네. 그리고 신기한 게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방 해가지고 노래방 비디오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비디오도 참 보기가 힘들죠. 으이씨, 넘어질 뻔했다. 양구 여행. 양구를 갔다 오셨나봐. 강원도 양구 여행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양구에서 나왔는데, 아, 양구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오네. 그리고 행복한 충남, 충남교통연수원. 어? 이거 뭔지 아시죠? 군인 복무 규율 및 국군 병영 생활 규정.
이등병 때 이런 거 받은 것 같은데, 군대 있을 때. 육군 본부 해가지고, 무슨 병 상호간의 어쩌고 저쩌고를 금시한다, 이런 거 적혀 있고, 그런 책자잖아요, 맞죠? 별로 색다른 물품은 없고요. 디스크, 공유 사이트, 쿠폰, 이런 것도 있고요. 복무 비율, 이거 수첩이 제일 인상에 남네. 신기하네. 방은 대충 이렇습니다. 방이 크기가 작아요, 이게. 크기가 작고, 곰팡이가 심한데. 일반 가정집 같진 않고, 세를 준 그런 방 같아, 방 크기를 보니까. 논두렁회 해가지고 적힌 베개도 있습니다. 논두렁이라는 모임이 있었나봐. 와, 저기는 니모 인형이죠. 니모 인형도 하나 버려져 있고요. 달력을, 날짜를 한번 보고 싶은데, 날짜를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날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방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엄청 방 치는 지 오래돼가지고, 더럽습니다. 방에 냄새도 많이 나고요. 두 번째 방. 여기는 방이 작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방이 아까 전에 본 방보다는 작고요. 장롱이 하나 있습니다. 장롱이 하나 있고, 이거 술병 같은데, 이거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서 이런 술병 많이 봤거든요. 이런 술병 하나 있고, 다 나머지는 이부자리 쓰레기들밖에 없네요. 볼게요. 벌써 페이스하고 넘어가죠. 와, 여기 신발장. 신발장에 나이키 매니아였나봐요. 여기도 나이키 신발이네. 무슨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거 실내화 아닌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신는 실내화. 실내화 같은 것도 보이고요. 오래된 후레쉬. 성진전기에서 만든 오래된 후레쉬 있습니다. 충전해서 쓰는 건가 봐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도 나가는 문이 있는데, 풀이 너무 심해서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집은 아니고 회를 준 그런 집 같아 보니까. 아닌가? 좀 구조가 독특한데.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여기는 부엌입니다, 부엌. 부엌이고, 싱크대. 싱크대 있죠, 싱크대. 싱크대 안에 역시나 유리컵, 뭐, 그릇,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놔두고 간 상태고요. 보면은 싱크대 이것도 고철이라 가지고 도선생들이 털어갔나 봐. 원래 고철 이런 거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없네. 여기는 오래된 그릇들, 엄청 오래된 그릇들 쫙쫙 남아 있습니다. 수세미 이런 것도 남아 있고요. 오래된 그릇 그대로 남아 있고요. 문이 엄청 낮다. 이게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문이 낮아요. 여기는 샤워실인가 뒷문인가 하여튼 찌린내 나는 이런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또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작은 방 같은데, 옷걸이 행거 하나 있고, 따로 특별히 살펴볼 그런 물건들은 안 보이네요. 무슨 종이 박스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어이씨, 거미줄! 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미줄 있어요, 여기. 거미 보이시죠? 와, 저기도 보면 옛날 두꺼비집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두꺼비집을 쓰더라고요. 와, 이 집 진짜 오래된 게, 원래 양철 지붕을 덮기 전에 나무랑 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나 봐. 근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저런 식으로 양철 지붕을 덮은 거죠. 아이씨, 여기도 거미줄 있다. 이방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불쌍한 거미줄을 없애야 돼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거미도 먹고 살라고 이거 설치해놓은 건데. 빠져나가겠습니다. 빨래대가 버려져 있네. 다 버리고 가셨나 봐. 제가 문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올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나가는 길도 진짜 빡세다. 여기가 아따가 발에 가시 들어간 것 같은데, 발에 가시 찔린 거 빼고 다시 영상 찍는데, 여기 보이는 이 집이 상당히 방치된 지 오래된 것 같아. 주변에 보면 담쟁이 덩굴로 다 덮인 그런 시골집 폐가 있고요. 보면은 옆에 국도가 다니거든? 근데 이렇게 다 폐가가 되어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